오늘 뽀뽀님 침사가 있는 날입니다. 나는 물 합격.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하고 아이고. 엄청 잘해서 합격되지. 대박. 묶어줄까? 여기 노란 차가 많이 왔어. 금방을 따도 되겠는데? 얘네? 어? 언니 왜 안에서 안 해? 태미 태권도는 안에서 해? 응, 안에서 하나 봐. 가보자. 안에 있나? 꼬동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요? 아니 정말 다른 말이 하지 마. 꼬꼬님.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니야. 왜? 형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9월달 되면 또 승품 심사 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형아들 하는 거 형아 여기 너보다 동생도 있어 여기? 너보다 동생 없어? 그럼 형아들 하는 거 잘 보면 너도 9월달에 하는 거지? 그치? 오늘 한번 잘 보고 형아들 어떻게 하는지 태극 몇 장 어떻게 저기 뭐야 자세 어떻게 하는지 잘 보도록 해야 알았죠? 그다음에 형아 형아 떨려요 안 떨려요? 원래 동영상에는 그냥 이거 원래 동영상만 찍고 그냥 이거 그냥 사진만 찍는 건데 왜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어? 사진은 사진 나중에 찍을 거야. 여기서 아주 멋진 자세로 아주 태권도 태극 몇 장 하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아 태극 몇 장 하는지 안 나온 거야? 아직 안 나왔어. 아 정말 오늘 태극 몇 장 할지가 나오는 거야? 아 그래? 태극 3장 정도? 어. 그럼 저번에 풍티 탈 때는 몇 장 했지? 3장 맞아. 태극 몇 장 했지? 4장 했었나? 어? 태극 몇 장 했어? 7장이었지. 아, 같이 했었어? 피가 했었다면 3, 4장. 그럼 너도 3학년이야? 같이 했었어? 그때 몇 장 했었는지 기억나? 3, 4장. 아, 3, 4장 했었어? 오늘 각오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거 원래 사진 찍는 각오 한번 얘기해줘봐. 오늘 하면 저기 뭐야 품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품이야? 얘기해야지. 그냥 얘기해. 이거 잡지 마. 아니야 이렇게 남겨야지. 이품 딸 자신 있나요? 아 주먹 한번 치면서 호구 한번 하자. 시작. 호구 한번 하자. 그래야 나오지. 원래 왜? 호구. 자, 이품 준비. 이품 딸 준비 됐나요? 자, 호 한번 해. 이제 됐다. 자, 친구들도 한번 해. 같이 여기 같이 하는 친구들. 자, 잘할 자신들 있죠?
예, 그럼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아, 됐어요. 가운데, 아빠 나가보자. 준비! 3번으로 들어오고 4번으로 시작하는 게